그러면 이제 이런 포인트를 놓고 보면은 태스크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렇게 두상 포인트로 봤을 때 두상에서 이제 떨어지는 느낌에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섹션을 쓸 때 스퀘어를 만들려면 약간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면 호리존탈보다는 전대각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길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태스크워스를 자르거든, 보통은. 근데 그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그거야. 사이드 파팅을 태스크워스 무조건 거의 나눠서 들어가거든. 그때 1번, 2번, 3번에서 어떤 위치에서 사이드 파팅을 나누는지에 따라서 두상 모양이 바뀌게 돼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1번에서 나눴어. 그러면 코너 백업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사이드의 양이 적어져 많아져? 사이드 양이요. 1번으로 나누면 사이드 양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지. 사이드 양이 적어지잖아. 이 양이 적어지잖아.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 샤프해 보일까 아니면 답답해 보일까? 샤프해 보이겠지. 대신에 어떻게 돼? 뒤에서 봤을 때 여기는 넓어 보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와이드해 보이겠지. 그치, 맞지? 자, 2번으로 하게 되면은 떨어지는 사이드의 양도 많아지고 백의 양도 적당해지거든? 이런 경우는 뭐야? 사이드를 좀 와이드하게 잡아야 되는 경우는 뭐야? 지금 이미지상 모델 보면은 얼굴 예뻐 안 예뻐? 예쁘지? 그러면 가볍게 해서 전체적으로 얼굴 쉐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라인, 사이드 쪽의 라인을 좀 풍성하게 잡아서 선명하게 잡아서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켜주고 싶을 때 이런 느낌으로 많이 잡거든?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이 귀부터 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이 두상의 크기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좁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넓잖아. 이렇게 좁은 사람들, 두상의 폭이 좁은 사람들은 사이드의 폭을 좁게 하고 뒷두상의 폭을 넓게 하는 게 유리하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이드한 사람들 같은 경우 뒤에서 봤을 때 뒷두상 간 거리가 넓은 사람들은 어때? 사이드의 양을 너무 좁게 잡아서 백 부분의 양을 너무 많이 잡으면 떨어지는 테슬의 단발의 양이 이렇게 많아질 거 아니야. 좁아지는 게 좀 더 예뻐 보이겠지.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제 2번 이렇게 한다. 자, 3번으로 가야 되는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야. 사이드의 양을 아주 많이 잡아. 이럴 때 이런 건 뭘까? 이런 사이드 양을 많이 잡아야 되는 건 뭘까? 그치. 얼굴을 좀 덮어줘서 전체 이미지를 커버해줘야 되는 사람, 혹은 귀 뒤로 머리를 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어백, 그러니까 귀 위치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 귀야. 1번, 2번, 3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번이 사이드 양 가장 적고 2번이 적당하고 3번이 사이드 양이 가장 많아지는데 3번에서 나눴기 때문에 스퀘어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쪽에서 떨어지는 모발을 이렇게 보내더라도 안정감이 생길 거 아니야. 1번까지 나누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뒤로 넘기면 이쪽까지 스퀘어 라인이 이렇게 끌려왔는데 이 코너가 뒤로 넘어가니까 기장의 변화가 안정적이지 않겠지. 그래서 귀에 꼽을 때는 이어백으로 3번 파팅으로 잡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두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상에서 떨어졌을 때 태슬 자체가 이런 식으로 두상의 각 포인트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커버해서 잘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길이 선정. 자, 스퀘어 같은 트라이앵글이면 앞의 길이랑 뒤의 길이랑 같지 않아? 같지 않지. 뒤가 더 짧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뒤를 더 짧게 잘라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사이드에서 이렇게 쉐입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질 때와 이렇게 떨어질 때 예, 사이드에서 봤을 때 쉐입의 차이, 무슨 차이일까? 이렇게 1번으로 해야 되는 경우와 2번으로 해야 되는 경우 무슨 차이야? 귀에 꽂고 안 꽂고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님이 뒷두상의 볼륨을 살려주고 싶어. 좀 더 뒤가 좀 더 동글동글하고 볼륨을 좀 살려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뒤가 짧고 앞이 길어야 돼? 아니면 동일 기장으로 떨어져야 돼? 1번. 뒤가 짧아져야 전체적으로 뒷두상이 좀 더 좋아 보이겠지. 근데 만약 2번처럼 이렇게 스퀘어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뒤가 무거워 보이고 뒷두상이 길어 보이겠지. 총실총실하게 생긴 스타일은 뒤가 짧고 앞으로 길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뒤가 이렇게 길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쉐입이 이렇게 뒤로 길어지면은 어떻게 써? 더 머리가 처져 보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 뭔가 약간 최양락 같은 느낌이 들겠지. 그러니까 좀 얼굴이 좀 뚱뚱하고 뒷두상이 좀 못생기고 좀 전체적으로 샤프하게 이미지 만들어줘야겠다. 그럼 1번이고 얼굴 너무 예뻐. 그냥 딱 그대로 다 들었는데 돼. 그럼 2번처럼 떨어지는 거지. 그럼 지금 저기 띄어놓은 사진 같은 경우 봤을 때 뒤가 짧아, 앞이 짧아? 뒤가 짧지. 그러니까 두상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태슬컷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자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뭘로 한다? 오늘은 A커트로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얘들아? 앞이 길어지고 뒤가 짧아질 수 있게 해준다. 자, 분무 충분히 하고 자, 센터 파팅 나눌 때 빗질 세워서 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찢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찢어주면 손코미하고 찢어주면 거의 웬만하면 자 정확하게 파팅 나눌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테슬 자체가 센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밸런스가 좀 틀어져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테슬 컷 자체는 센터 파팅 정확하게 나눠주는 게 진짜 중요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센터 파팅 정확하게 나눠주고 자, 얘 커트 들어가면 옵션 1으로 들어가, 옵션 2로 들어가? 옵션 2요. 옵션 2? 1, 1, 1. 1, 1, 1. 1으로 들어가지. 자, 충분히 뿌리 부분 적셔주고 자,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그거다. 여기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쉐입으로 해야 이쁠까? 트라이앵글, 스퀘어, 느낌 차이 나지? 약간 트라이앵글로 할 거야. 그럼 트라이앵글 했을 때 기장은 지금 봤을 때 태슬 느낌 나려면 목선 중간보다 길어지면 단발이거든? 무조건 턱 끝에 가까워야 되거든? 그럼 턱 끝에 가까워야 되는 느낌으로 딱 놓고 보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 네이프 길이가 어때? 짧아요. 굉장히 짧지? 그래서 네이프 길이 선정해 이제 조심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커트 자르는 거 보여줄 텐데 약간 전 섹션 약간 앞으로 떨어지는 전 섹션 나누고 자 여기서 킵한다. 자 여기서는 잘 봐. 첫 번째 가이드 잡을 때는 그냥 내추럴 폴로 떨어뜨리고 진짜 아무것도 되지 말고 잘라서 와야 돼. 왜? 여기는 텐션 많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 점핑 되겠지. 근데 라인이라고 하는 게 전체 기장이 이렇게 이 동일선상에 더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내가 누르거나 손가락을 넣어서 자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이 점핑되는 느낌이 바뀌겠지. 이렇게 뜰 거야. 그게 또 실제로. 똑같이 잡아서 되지 않고 자른다. 자, 두 번째 섹션.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부터 말 그대로 이제 두상 높이에서 내추럴 폴로 떨어지는 거 체크해서 잘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도 잘 봐. 자, 내추럴 폴로 떨어지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보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잘랐을 때 어떻게 손가락 한 개 정도 킵하고 자, 손가락 한 개 정도 킵해주는 느낌에서 손가락 딱 하나만 넣고 커트한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손가락 밑에 하나만 딱 넣고 받쳐줘서 잘라줬지. 자, 손가락 모양 반대 방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섹션 가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커버해야 될까 라고 놓고 보자면 자, 떨어졌을 때 내추럴 볼 떨어뜨리고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되니까 손가락 한 개 부족하지, 두 개 손가락 두 개 정도 놓고 잘라야겠네. 그럼 잡고 여기서 손가락 두 개 넣어준 상태에서 자, 내추럴 볼 보고 잘라준다. 자, 그때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자, 평소에는 우리가 라인 커트 자를 때 디렉션을 엄청 막 과하게 놓고 자르지 않거든? 이쪽을 이렇게 많이 끌어갖고 오고 자르지 않거든? 근데 태슬은 디렉션을 많이 줘야 돼. 무조건 이 선상 안에서 다 끌어갖고 여기까지 땡겨갖고 와서 잘라야 된다고 보거든? 근데 여기서 인상적인 거는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안이 짧지 않지? 자, 내가 너네들한테 알려줬어? 단발 자를 때 안이 짧아지고 밖에 길어지면 머리는 뻗쳐 말려 들어가?
뻗치지. 뻗치지. 위에가 짧고 밑에가 길어야 말려 들어가잖아. 머리는 위에가 짧아야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가 짧으면 밖으로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에서 자를 수 있도록 보는 게 맞아. 자, 그러면 그 다음 섹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콤을 대고 봐봐. 자, 전체적으로 콤을 대고 보고, 아, 손가락 두 개 정도면 충분히 백업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여기 이 부분 잡아서, 자,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 두 개 넣고 점핑이나 엘리베이션 다운 생기 전도록 잡아주고, 얘네는 어떻게? 얘네는 여기까지 디렉션에서 많이 땡겨와서 여기까지 디렉션에서 이렇게 잘라줘. 이렇게 디렉션을 많이 줘서 여기 이 선상에서 다 잘라준다고 생각하고 디렉션을 이렇게 갖고 오면 돼. 그러면 떨어졌을 때 얘 길어질까 안 길어질까? 길어지겠지. 왜 길어지는 거야? 트라이앵글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툭툭 쳐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생긴단 말이야. 이거는 잘라주면 돼, 안 돼? 안 돼. 나중에 리파인 할 때 잘라주겠지? 자, 옵션 2니까 사이드 부분 생각해야 되는데, 귀에 꼽아줄 건 아닌데 가발이 사이드 폭이 사람에 비하면 엄청 좁거든? 그래서 가발은 이어백 정도 놓고 자르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잡고, 자, 뉴트럴 볼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여기서는 손가락 3개 정도 이렇게 넣어야겠군. 지금 보면 3개 넣거든,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딱 넣고 그 위로 딱 얹어서 보면 딱 내추럴 볼로 떨어지는 느낌 찾을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 3개 넣고, 자, 점핑 되지도 않고 다운 되지도 않게끔 잘라주고, 자, 여기서 디렉션 많이 갖고 와서 동일선상에서 커트 해준다.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커트. 그럼 떨어졌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보면은 스퀘어,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얘가 디렉션이 와서 이렇게 체크해보면 스퀘어. 그러니까 내추럴 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트라이앵글. 앞에가 길어지는 느낌이 되는 거지. 자, 다시, 자, 윗부분 옵션 2니까 사이드, 자, 빼주고 진행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몇 개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3개. 왜? 여기부터는 두상이 점점점 높아져? 아니면 안으로 말려 들어가죠? 두상이 높아진다고? 아니지. 여기까지가 제일 높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말려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손가락 개수 유지하면 되고, 자, 이제 여기가 관건. 자, 마지막 섹션 여기 떨어뜨렸을 때, 자, 얘들아, 이거 맨날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뒤로 떨어진다고 아니면 이렇게 넓게 떨어진다고? 넓게. 넓게 떨어지면 잡은 상태에서 마지막 섹션만 잘 봐. 포인팅으로 이렇게 길이 길게 여유 줘서 잘라주면 돼. 이런 식으로 1cm에서 2cm 정도 더 길게. 그래야 떨어졌을 때 홀이 안 생겨. 근데 옆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빼서 보면 지금 가이드보다 몇 cm 길어? 1, 2cm 길지. 근데 옆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없어지지. 없어지지. 없어졌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사이드 자를 건데,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이 가발 두상 모양 보고 자르는 게 중요하고, 자, 사이드 떨어뜨렸을 때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 있어. 이렇게 떨어지는 위치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사이드를 자를 때는 우리가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게 섹션의 각도와 엘리베이션, 요 두 가지 정확하게 잘라줘야겠다라는 거 인식해주면 되고, 자, 잡았을 때, 자, 여기서, 자, 내추럴 볼 최대한 두상에서 떨어지는 느낌으로, 자, 잡아본다. 근데 지금 보면 머리 길지? 길면 그냥 이렇게 잘라주면 돼. 왜냐면 얘 때문에 어깨에 닿게 되면 어떻게 돼? 엘리베이션이 생기잖아. 그래서 어깨에 닿지 않는 정도로 빼준 상태에서, 자, 정확하게 내추럴 볼 잡고 콤으로 이렇게 그려봐. 뒤에서 연결되는 느낌. 그려줘서 체크했으면 그 체크한 느낌에 맞춰서, 자, 앞에 짧아지지 않도록. 앞에 짧아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짧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커트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부터는, 자, 가이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최대한 섹션 따라서 이동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내추럴 볼로 떨어뜨려서 두상 모양 그대로 떨어뜨려서 자 떨어뜨려 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어서 자 이렇게 연결해 준다. 자 마지막 섹션 떨어뜨렸을 때 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는 이동시키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짧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가이드보다 길게 이렇게 포인팅으로 처리 이 정도 이 정도 길어지게 이게 가이드거든 길어지게 그럼 나중에 내가 블로드라이 하거나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튀어나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주면 돼? 리파인으로 해주면 편하게 해줄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임의로 이런 식으로 리파인 해줄 필요 있어 없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왜? 다 말리고 다 블로드라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감 처리 끝내놓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맞는데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쉐입감만 기억하면 돼 쉐입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상에서 약간 트라이앵글 느낌으로 길어지는 느낌이 돼야 고객들이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예뻐 보이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럼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핑거 포지션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로 자, 분무는 늘 충분히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섹션을 좀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자 해주는 거 여기서부터는 바디 포지션이랑 핑거 포지션 정확하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잡고 자 잡은 상태에서 자 진행한다 자 정확하게 센터 맞춰놓고 자 너네들 보기 쉽게 이렇게 돌려줄게 자 여기서 호리존탈 다이애거널 섹션 나눠주고 자 이어 쪽에서 킵 뒤쪽에서 다 해주고 자 첫 번째 섹션 어떻게 했어? 잡아준 상태에서 커트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앞에가 짧아질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서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넘어오게 이렇게 커트 그럼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오목한 느낌으로 돼야 얘네가 이렇게 머리가 말려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스퀘어에 가깝게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잡아준 상태에서 자 마찬가지로 저 머리 킵해주고 자 여기서 손가락 하나 썼잖아 잘 봐봐 잡고 저 손가락 하나 된 상태에서 자 커트 해주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디렉션을 어떻게 많이 갖고 디렉션을 많이 써서 동일선상에 자를 수 있게끔 땡겨 잘라준다 그럼 떨어지면 앞에 길어지지 마찬가지로 저 두 번째 섹션 지나서 저 세 번째 섹션 진행될 거고 자 세 번째 섹션 쓰면 넣어봐 내추럴 볼로 이렇게 떨어뜨려 보고 어 여기 손가락 두 개 들어가는데 손가락 두 개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손가락 두 개 넣고 새끼손가락 빠진 상태에서 커트 자 디렉션 많이 써 많이 안 써? 많이 쓰지 잡고 동일선상까지 끌고 와서 커트 해주면 떨어졌을 때 앞에가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느낌 떨어뜨릴 수 있고 자 세 번째 섹션까지 가준다 자 세 번째 섹션까지 진행하고 자 진행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추럴 볼 체크하고 여기서부터 손가락 몇 개? 세 개 자 잡고 손가락 세 개 잡은 상태에서 커트 자 여기서 디렉션 많이 쓴다 많이 안 쓴다고? 많이 써서 이렇게 갖고 와서 커트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잘릴 수 있도록 떨어지면 당연히 길어지겠죠 자 여기가 이제 두상 가장 높은 부분이니까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자 마찬가지로 섹션 나눠주고 자 사이드 빼준 상태에서 떨어뜨려서 자 내추럴 볼 체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세 개 넣어서 커트하고 자 얘네도 어떻게 디렉션 갖고 와서 최대한 디렉션 많이 갖고 와서 커트 앞에가 여기가 짧아지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더라도 우리 지금 보면 이쪽 라인에 홀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기지 근데 여기가 이렇게 짧아지면 여기서 홀이 이렇게 생겨 삼각형 그 단발 잘랐을 때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 홀 생기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조심하고 저 다음 섹션 진행
하고 자 여기도 두상 모양 따라서 빗질 두상 모양 따라서 신경 써서 빗질 해주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손가락 세 개 넣어서 자 최대한 엘리베이션 컨트롤 잘하면서 커트 디렉션 충분히 주고 커트 떨어뜨리면 자 마지막 섹션 놓고 봤을 때 얘네는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보다 길게 포인팅 이렇게 잡고 가이드보다 길게 이런 식으로 포인팅 이렇게 하면 얘네가 어차피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 맞춰진다. 자 그럼 뒤에서 봤을 때 이제 밸런스 체크만 해보면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크라이앵글로 길어졌어 안 길어졌어? 길어졌지. 그럼 리파인 생각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안쪽이 짧아지면 안 된다는 거. 안쪽 짧아지면 안 된다. 이런 머리 자를 때. 자, 사이드 자를 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자, 진행하는데 여기서 이거 길면 어떡하라고? 잘라놓고 진행해도 된다. 잘라놓고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감 있거든. 자, 떨어뜨려 놓고 자, 그대로 잡아서 자, 쉐입 체크 자, 쉐입 체크한 다음에 커트 해주면 되고 여기서 길이 맞추는 방법은 이렇게 내려서 반대편이랑 보면 돼. 동일선상에서. 그럼 정면으로 놓고 보면은 동일한 기장으로 떨어지는지 체크. 이 동선에서 이렇게 해보면 되거든. 길이 길어지는 부분은 무조건 뒤에서 앞쪽으로 자를 수 있게 컨트롤 해주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떨어뜨려서 어떻게 점핑 되지 않는 최적의 조건에서 저 뒤쪽에서 앞으로 잘라주면서 가이드 보고 커트 저 마지막 섹션 두상 따라서 빗어서 떨어뜨려주고 저 잡은 상태에서 포인팅으로 여유있게 길게 포인팅으로 여유있게 길게 잘라주고 자, 정면에서 길이 체크.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은, 길이. 자, 이 안쪽은 받쳐줘야 되니까 둔 상태에서 여기. 지금 딱 잡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잘해주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잡았을 때,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질감 처리 될 수 있도록 자, 깊숙이 질감 처리 들어가. 자,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으로 잡아서 자, 안쪽 깊게 겉으로 날려올수록 짧게 자, 잡아주고 다시 잡았을 때 자, 안쪽은 깊게 겉으로 올라올수록 어떻게? 짧게 진행하고 여기도 잡았을 때 자 안쪽에서는 깊게 밖으로 나오면서는 짧게 질감 처리 될 수 있게끔 잡아준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건드려지지 않겠지? 건드려지지 않았지? 근데 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질감 처리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가벼워지니까 떨어졌을 때 위에 무거운 부분들이 눌러주겠지. 슬라이싱이랑 테이퍼링이랑 차이는 테이퍼링은 이렇게 밑으로만 내려오는 게 테이퍼링이고 슬라이싱은 잡았을 때 자 이렇게 커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모발이 이렇게 뾰족해지는데 슬라이싱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끝에 뭐가 더 열상이지? 테이퍼링 훨씬 열상이지. 테이퍼링 해주는 게 좋겠지? 자, 마지막 겉단 봤을 때 여기도 많이 길어졌지. 이렇게 가이드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되는 게 맞는 거야. 왜? 리파인하고 이렇게 밀리는 것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짧아지거든. 이렇게 떨어져야 딱 맞지. 그럼 떨어지는 위치 잘 생각해서 잡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윗부분은 건드려지지 않게끔 테이퍼링 잡고 잡았을 때 윗단은 건드려지지 않게끔 테이퍼링 진행하고 자 여기도 잡았을 때 맨 마지막 겉단은
움직여지지 않도록 테이퍼링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무게감을 빼준다. 이렇게 무게감을. 근데 안쪽에서 이제 비워지는 머리가 있으면 살짝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인커브드 돼서 들어가긴 하거든. 위에가 이 덮여지는 머리가 무게감이 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손질하기 좀 편한. 동그래지진 않는데 약간 살짝 인커브드 된 이런 느낌들은 좀 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느낌인 것 같아. 그리고 자 이런데 모량 너무 지금 많아 보이는 데는 자 잡고 테이퍼링 이용해서 또 한번 전체적으로 모량 정리해주고 잡은 상태에서 저 모량 정리해준다. 자 겉, 맨 마지막 겉다 무조건 건들면 안 되고 어. 테이퍼링 할 때 블런트가 안 돼. 어 블런트가 있어도 상관없어. 슬라이싱 써도 돼. 슬라이싱 쓰면 좀 더 얄쌍한 느낌이 좀 많이 좀 더 보완이 돼. 그러니까 푹푹 나가지 않으니까 좀 더 약간 내가 섬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면 블런트를 쓰는 거고 좀 밀어서 약간 부드럽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슬라이싱 쓰는 거고. 자 여기 어. 맞아. 그러니까 잡았을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자 봐봐 가위 열고 움직이지 않는 정날이 모발 방향대로 가지. 자 밑으로 내려주면서 천천히 닫아서 끝에까지 이렇게 딱 닫아주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끝에만. 이쪽은 이제 끝에 텍스처 잡히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끝에만 이렇게 테이퍼링 들어갔대. 접고 나는 좀 텍스처 있는 거 좀 좋아해서 이런 데는 끝에만 테이퍼링 잡아주고 저 또 미들 쪽 부분 잡아서 여기 또 처리해준다. 자 여기도 여기 좀 모량이 많잖아 늘 고객님들이 잡은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으로 충분히 모발 비워줄 수 있게 잡아주고 잡아서 테이퍼링 해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량 줄여주고 싶은 부분은 한 번 더 잡아서 테이퍼링. 여기는 좀 난 좀 늘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이야 이 부분. 안 그러면 너무 무거워지니까 머리. 좀 라인이 좀 가벼워지지. 그 다음에 다시 덮어. 덮이는 부분 건들면 돼 안 돼? 안 돼. 덮이는 부분은 건들면 안 돼. 자 리파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블런트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포인트로 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여기 보면 약간 코너가 생겼잖아 의도치 않게. 그러면 코너 부분 포인팅으로 섬세하게 지워줄 수 있도록. 단발은 퀄리티가 진짜 중요한 게 리파인이 잘 안 돼 있으면 약간 허접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단발 리파인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머리를 튀어나온 걸 정리해 줘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꼼꼼하고 섬세하게 잘해줘야겠다.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없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특히 이 기장 같은 경우는 어때? 고객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겠지. 그래서 끝에를 블런트 처리 안 하면 약간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러운 텍스처를 줄 수 있거든. 그리고 잡고 여기서도 조금 나는 텍스처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더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좀 더 뾰족해져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감성을 좀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객들도 단발은 약간 한 끗 차이 느낌을 진짜 잘 보거든. 근데 정현이가 단발 진짜 잘하는 건 맞아. 그거는 막 뭔가 커트를 잘 배웠다기보다는 감성 표현이 좋다고 해야 되나? 고객들이 느끼기에 아, 이 친구는 단발 전문이 맞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도 트라이앵글로 너무 나는 길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서 여기서 내가 조금 수정을 해줘 길이를.
너무 트라이앵글 되지 않도록. 근데 앞에가 짧아 있으면 수정이 가능해, 불가능해? 못하지. 그러니까 앞에 짧아져 있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고, 질감 진짜 적극적으로 작업해서 머리는 저 전체적으로 자 생기지 않게 작업해서 이런 느낌으로 잡아. 그리고 디자이너가 그 스타일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갖추고 있어야지. 그러려면 내가 이 고객한테 머리를 자를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뭐야?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리파인 작업들을 소홀하게 하면 전반적인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리파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 라고 놓고 봅니다.